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셀피시한 사람들. 그냥 전부 다 모든 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점점 외로워집니다. 우울해지고요. 그리고 세상이 자꾸 불만투성이가 돼버립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점점 행복이 커집니다. 기쁨이 커져요.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나의 가치가 높여지거든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의 가치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스스로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내 스스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게.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꾸만 신앙 생활을 하면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점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내 스스로 잘안 돼요. 그죠?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은혜가 또 내가 그냥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가 막또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점점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서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가 그 은혜가 지속이 되질 못하고 어느 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옛날만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옛날 내가 은혜 받았었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아예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셨다가 더 이상 은혜가 커지지 않게 하시며 은혜를 왜 걷어가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교회에 봉사도 하고,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즐거움을 만끽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고 살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를 계속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은혜를 주시는 통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는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 못 받잖아요. 기도할 때 은혜 받아요. 어떨 때는 찬송할 때도 찬양을 막 신나게 하면 은혜를 받아요. 또 어떨 때는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요. 그죠? 또내 죄를 회개할 때도 은혜를 받아요. 어떨 때는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고 감사의 조건을 또 헤아리고 헤아리고 하다가 오면은 은혜가 또 임해요. 은혜가 임하는 게참 다양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받은 은혜가 계속 지속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은혜를 받아서 가슴은 뜨거워졌는데 받은 은혜가 뜨거운 가슴 속에서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은혜가 사라져버리던데요. 네, 중요한 겁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은혜는 받았는데 그 뜨거운 가슴이
뭘로 옮겨져야 된다고요? 내 삶으로.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뜨거운 가슴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가 옛날만 그리워하고 은혜를 더 이상 받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가슴 속에 있는 은혜를 나의 삶으로 옮겨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 자신을 죽이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데서만 은혜를 받고 나에게 순종할 일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은혜가 점점 더 크게 되는 기쁨을 누리질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있던 은혜 때문에 오히려 불평만 가득하게 되고 옛날만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데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가 나고 나의 자존심이 꺾였는데 내 가슴 속에서는 기쁨이 솟아나더라고요. 참 신비한 거예요, 그죠? 나는 손해를 봤어. 나의 자존심이 확 꺾였어. 그런데 이상하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기쁨이 솟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겉으로는 싫은데 내 속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짧은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숨겨진 진리를 또 깨닫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감사가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또 나의 심령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던 나의 부족함과 죄를 더 많이 깨달으면서 귀가 열리더라고요. 나의 죄를 깨달으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귀가 열려요.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인간관계가 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변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잘 넓히십니까? 그런데 나의 마음을 넓히기를 원하실 때가 기분 좋을 때 마음을 넓히시기를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언제 마음을 넓히기를 원하세요? 속상할 때, 상처받았을 때, 사람들이 나하고 상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아주 생각이 짧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좁쌀같이 아주 속이 좁은 사람들도 만날 때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양채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맙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마음을 넓혀서 마음을 넓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 소멸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이때 나의 마음을 넓히고 은혜를 더 크게 만들 때 나는 신앙이 성숙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을 나는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처음 이제 내 죄를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럴 때는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운전을 했습니다. 그것도 언제 했냐면 새벽에 했습니다. 새벽 기도 못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자동차 운전을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지고서 새벽기도 못난 사람 다 데려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이것을 하려니까 남들보다 두 시간을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받아서 감격해가지고서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을 열심히 새벽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깨워가지고서 이렇게 교회에 모시고 와서 은혜 받게 하고 이러니까 저도 또 보람이 있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정말 얌체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운전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저도 바쁘잖아요, 새벽에. 그래가지고서 새벽기도 이렇게 다 끝나고 이렇게 또 할 일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벽기도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돌아갈 때 이리로 이 골목도 들어가 주세요. 저 골목도 들어가 주세요. 좁은 길을 다 자기가 걸어가면 됐는데 그걸 자동차로 들어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얌체 같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기 운전사인지 알아. 개인은 난 봉사하는 사람인데 이럴 때 내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왜 이런 인간을 위해서 봉사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 인간아 왜 새벽기도 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만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가 다 사그러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자꾸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잔챙이는 잔챙이로 대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결국 이러면서 내 속에 신앙이 무엇인가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했던 말씀에서 깨달은 은혜도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찬양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받은 십자가의 은혜도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러한 억울함보다도 더 큰 억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성껏 희생하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 뒤에서 험담을 계속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사도권이 없다. 독신으로 산다. 사람들에게 늘 헌금을 강조하면서 돈을 요구한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또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버니까 또 저건 돈만 아는 사람이다. 뭐 이러고 설교하는데 은혜가 없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가가지고서 따져보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가 또 시끄러워질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면 또 혹시 상처받고 교회를 아주 떠나는 사람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신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갈등을 하다가 사도 바울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 내 마음을 넓히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히자.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생각이 짧은 사람을 받아주고 얌체 같은 사람을 받아주고 이기적인 사람을 받아주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자. 그러면서 내 마음을 넓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받아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를 비난한 사람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품으면 내 자신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든든한 자부심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나는 사람들하고 달라. 왜? 다른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 같이 상대해가지고 욕하고 싸우고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점점 내 자신이 큰 그릇으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자긍심이 생깁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고 내가 배우지 못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주는 힘이에요? 성령이 주는 힘이에요. 그래도 신앙생활하면 이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넓힐 때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좁히면은요 진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마음을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멋진 진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 요즘에 그 드라이브를 하면서 목화 이렇게 하얗게 핀 목화가 참 아름답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농부들이 얼마나 흡족할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또 들판에 노랗게 익은 콩들을 보면서 그 농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 콩이 금년에 아주 수확이 참 좋을 것 같아, 그죠? 노랗게 잘 익어갑니다. 이렇게 땀 흘려 농사를 지은 열매를 보면서 재미난 것이 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농사를 지은 농부들 중에는 거짓말 잘하는 농부도 있을 거라고요. 얌체 같은 농부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농부도 있을 거예요. 생각이 아주 짧은 농부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얌체 같은 농부나 거짓말 잘하는 농부나 이기적인 농부나 착한 농부나 다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농부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서 자라게 하시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서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넓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큰 마음이에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얌체 같은 농부가 심은 콩은 잘 자라지 않게 하고 거짓말하는 농부가 심은 콩은 먹으면 배탈이 나게 이렇게 그런 열매가 맺히게 하고 목화를 심었는데 팔아도 값이 안 나는 그런 목화 싸구려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차별 없이 농부가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게 하시고 밭을 심었으면 밭이 나게 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넓으시다. 하나님은 참 넓으시다. 그리고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쓸모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을 넓히고 보면 내 주위에 쓸모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쓸모있는 존재들이에요. 다 모두가 하나님이 생명을 맞바꾼 아주 귀중한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존재들이 다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알고 보면 감사의 조건이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더란 말이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품게 되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시던데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는 기쁨을 또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도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나도 마음을 넓혔으니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좁은 마음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아요. 진리도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내 것으로 만들질 못해요.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인간관계를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로 만들어버리고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주신 환경은 불평 가득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리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마음을 좁히니까. 그리고 이 넓은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있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마리아를 꾸짖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의 돈 꾀를 맡아가지고서 자기의 유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참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잖아요. 저는 참 이해되지 않았던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직하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돈꾀를 맡겼을까? 돈꾀를 맡길 때는 그래도 믿는 사람을 맡기잖아요. 믿지 않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돈꾀를 맡기는 거예요. 점점 저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량없이 큰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러면 맡길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돈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좁아요. 자기의 작은 지식에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자기의 욕심에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좁으면 내 감옥에 갇혀버려요. 내 경험의 감옥에 갇혀버려요. 내 지식의 감옥에 갇혀버려요. 이러고서 보아야 될 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람을 보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리고 단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평거리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점점 외로워지고 쓸쓸해지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소통이 안 돼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자기 말만 해. 자기만 옳고 남은 다 도둑놈으로 여겨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마음을 넓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귀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일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이상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특권이에요. 마음을 넓혀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히시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 기적의 세계, 능력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